그녀들입니다. 브레이브 걸스. 네, 앞에 사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알기로는 브레이브 걸스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좀 퍼포먼스. 네, 굉장히 밝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아름답게 입어서 그런지 약간 수줍어하는 것 같네요. 네, 왼쪽으로도 보시고, 네, 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왼쪽 이쪽입니다. 제쪽, 네, 왼쪽 한번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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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나 이거 기다렸잖아요. 언제 나오는지 나 기다렸잖아요. 네, 아니 올해 정말 최고의 한 해였을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진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저희한테는 진짜 선물 같은 한 해여서 오늘 이렇게 가요 대축제 브레이브걸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은 올해 그냥 뭐 꿈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거든요. 유정 씨가 어떠셨는지 좀 더 얘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진짜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저희의 약간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상식 무대도 많이 서보고 이렇게 큰 축제들도 오는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요대축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는데 가요대축제 때 보여주는 뭐 무대 같은 거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는 또 편곡을 조금 중간에 섞어가지고 이제 저희의 강렬한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네, 군무. 저희 군무. 네. 그렇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네. 나오나요 오늘? 네, 저희 입으로 감히 네 가요 대축제를 위해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아까 이렇게 나올 때 나왔던 치맛바람도 준비를 했고 롤린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사실은 제가 치맛바람 너무 좋아해서 노래를 한번 불러봤는데 음이 너무 높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본방에서 이렇게 화끈하게 좀 라이브로 가능한가요, 오늘? 네, 화끈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끈하게. 자, 올해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팬 여러분, 피어리스 여러분들, 저희 브레이브걸스가 이렇게 또 가요대축제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늘 무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봄봉 선수 꼭 해주세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꼭 볼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멋진 무대, 가요대축제, 저희 브레이브걸스도 함께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브레이브걸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앞에 보시면 우리 카메라 앞에,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하트. 네, 감사합니다.